스페이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볼 텐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주식대가의 한교성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전문가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한교성 대표의 종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시작으로 아미코, 젠, CJ, CGV, 오일솔루션, EV 수성 이렇게 5가지 종목이고요. 김시은 팀장의 종목은 U, 콘테트리 중앙, 디어유, CS 윈드, BGF 리테일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의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한 종목씩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요. 먼저 대표님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어저께 이제 네. 미국 쪽에 이제 에너지난이 또 이제 심각하게 또 얘기가 되면서 소형 원전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소형 원전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네. 이제 전체적인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좀 선별을 했고요. 일단 종목 자체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한 1,700억 원 정도 가량의 좀 투자 유치가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부연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두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원전에 대한 부분과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지구적인 부분에서 시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좀 이제 정상적인 이제 궤도에 좀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DLENC 등과 국내 기업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자, 미국의 이제 3대 원전 모듈 원전인 SMR 쪽에 이제 엑스에너지 쪽에 이제 1억 3천만 달러 약 한 1,700억 정도의 규모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좀 이제 전해졌고요. 네. 일단 원전에 대한 부분,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이제 파급 효과가 좀 커져가면서 항생제에 대한 부분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에서의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이제 에너지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서 이제 원자재 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게 되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러면서 일단 다시 네.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현재 가격적인 구간에서 네, 좀 저렴한 가격이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원전에 대한 부분은 네. 계속해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얘기가 나올 수밖에 네.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큰 그림으로 그려서 좀 롱런 하시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또 콘텐츠 관련주 들고 오셨어요. 네, 콘텐츠 관련주들 오늘 같은 경우에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고 네. 있긴 하지만 지금 아바타2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기대감은 계속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요. 오늘 차익 네. 매물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뉴도 그렇고요. 하나 더 갖고 왔는데 두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네. 우선 뉴부터 먼저 네. 설명을 드려보자면 영화 배급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박스오피스 1위를 하고 있는 올빼미의 배급사라고 하고 있고요. 네. 손익분기점 200만 명 돌파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보장되고 있다. 거기다 아바타2에 대한 뭐 기대가도 나타나고 있는데 아바타 배급사가 디즈니입니다. 일단 뉴 같은 경우에는 그 디즈니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보니까 관련 테마에 함께 엮여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회사 스튜디오 앤 뉴 같은 경우에 이제 디즈니와 드라마 공급 계약 맺으면서 약 660억 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수 효과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아바타 같은 경우에 자연스러운 CG라든지 굉장히 엄청난 CG가 유명하다 보니까 관련 부분이 부각받게 된다면 뉴가 자연스럽게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내년
내년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기대감 확장이 되고 있는데 상반기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지난 1일에 싱가포르에서 디즈니 콘텐츠 쇼케이스를 열었는데 기대작으로 언급될 만큼 크게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빙 같은 경우에는 강풀 작가의 웹툰 원작이다 보니까 특히 요즘 들어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웹툰 원작이 흥행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팬덤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흥행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뉴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콘텐츠 관련주를 두 종목 들고 오셨다고 하시니까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아미코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아미코젠. 일단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 쪽, 유럽 쪽에 이제 항생제 쪽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목시실린과 이제 세팔로스포린이라는 항생제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좀 전에 설명드렸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럽 쪽과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에너지에 대한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면서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린이들 쪽들이 지금 이제 항생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배급이 조금 계속해서 이제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좀 심각하게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전쟁 사태가 어느 정도 빨리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봉쇄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좀 걸리게 되면서 이런 이제 항생제에 대한 배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약국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한정 판매라는 부분도 이제 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 이런 쪽으로의 수혜를 지속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주가에 대한 하단 자리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접근하기는 상당히 좀 용이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항생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뭐 많이 부각이 됐지만 이제 대장주로 가고 있는 것들은 좀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미코젠이 이제 부대장주로서 갈 수 있는 역할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자체도 지금 4,300억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아미코젠 같은 경우 지금 구간에서 조금 한 반분기 정도, 그러니까 뭐 한 상반기에서 한 반분기 정도 포지션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부분이 좀 끊기는 그런 시점까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미코젠 항생제 부대장주로서의 움직임도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콘텐츠리 중앙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콘텐츠에 대한 호재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바타로 인한 흥행 기대, 그리고 중국 한양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흥행까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리 중앙이 메가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CGV라든지 롯데 이어서 3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바타로 인해서 수혜를 얻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저도 저번 주에 아바타를 예매를 하고 싶어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사실 IMAX라든지 4D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 말고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흥행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대작영화 같은 경우에는 OTT를 대체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있어서 단기간에 영화관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연초에 굉장히 춥다 보니까 실내 데이트를 굉장히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도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대작이라든지 콘텐츠가 굉장히 나올 가능성 높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극장가에서 흥행할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학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25, 21라든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 OTT에 방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관련해가지고 제작사 쪽에서 가지고 있는 뭐 작품이라든지 했을 때 그에 따라서 OTT에 방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흥행하고 있는 뭐 재벌집 관련했을 때 관련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콘텐츠리 중앙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다양한 콘텐츠의 모멘텀을 두루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메가박스 언급해 주셨는데 메가박스 받고 CJ, CGV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좀 전에 설명해 주신 네. 컨텐츠리 중앙하고 이제 좀 비슷한 맥락으로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요. 뭐 CGV는 알다시피 영화관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아바타 2에 대한 이제 매매와 그러니까 아바타 2에 대한 이제 사전 예매와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뭐 큰 저점에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자, 일단 중국에 대한 봉쇄 해제 이런 것들이 지금 CGV에 대한 상승을 좀 부추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 이제 CGV에 대한 이제 영화 이제 배급사에 대한 배급률 자체가 총 3위에 좀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바타 2에 대한 예매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CGV에 대한 매출로 좀 견조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좀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CV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CGV에 대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좋지 못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자, CV에 대한 부분이 일단 약 6,200원 정도 좀 잡히게 되었는데요. 일단 뭐 작년과 그다음에 올해 7월 이렇게 해가지고 한 6,200원 정도 가량인데 일단 전환가액 단가 자체가 22,000원, 26,000원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요. 총 상장 유통 물량 수의 약 한 55% 정도가 됩니다. 좀 많은 물량이긴 하지만 CGV의 지금에 대한 영화 수요와 그다음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와 이런 관점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전환가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쉽사리 넘어설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에 CGV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CGV 역시나 아바타2 개봉에 대한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 디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디어유도 그 콘텐츠의 연장선이 엔터 섹터에 속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엔터 섹터 같은 경우에 불황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면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3분기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었는데 그만큼 뭐 아티스트들이 활발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콘서트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팬덤 자체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팬덤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디어유가 팬 소통 플랫폼인 버블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버블을 이제 이용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한번 구독을 하면 이제 끊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들과 문자를 하고 그리고 팬들과 소통을 하고 디지털 화된 무엇인가를 이제 그 콘텐츠를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네. 관련 부분에서 재밌게 놀 수가 있다 보니까 일단 구독자 유지율이 약 90%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탈덕하지 않는 이상 한번 구독을 하면 꾸준히 구독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K-POP 관련해서 팬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매 분기 10만 명 이상 구독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현재 구독 수 같은 경우 약 150에서 160만 수준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증가세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SM이라든지 JYP 같은 경우는 신인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임이 데뷔를 하면 할수록 그에 따른 IP도 확보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어유, 구독을 하면은 취소가 잘 나오지 않고 구독자에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엔터 관련된 종목이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은 OA 솔루션입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OA 솔루션입니다. 네. 일단 OA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5G 관련 네.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올해 10억만 명을 돌파할 것 같다라는 맞아요. 소식이 네.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5G 관련 섹터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이제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들은 있었으나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부진했던 만큼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거나 흘러가는 방향이 좀 좋지 못하게 좀 나타났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켜주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산업군들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5G, 특히나 원격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5G에 대한 부분으로 전부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5G에 대한 이제 통신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특히나 OA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광 트랜스시버라는 이제 통신 장비 자체를 우리나라에 거의 독점 공급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보이고요. 특히나 25,000원 구간까지 좀 매물대가 좀 상당하게 좀 갇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박스권 상단을 저 지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뚫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쪽과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제 5G 진출과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인도양 진출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호재적인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5G 향은 이제부터가 좀 이제 시작하는 상승 랠리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접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가 연내 10억 명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LTE의 두 배라고 합니다. 속도가. 그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은 CS윈드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도 풍력주들 다시 좀 조정받고 있잖아요. 네. 일단 기업이라든지 섹터 내 부정적인 이슈가 없었는데도 네. 고점 대비해서 약 10% 정도 맞아요.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기업의 가치를 보게 돼서 추가적인 성장성이 가능하다, 변함없다고 보게 됐을 때 여전히 이 자리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눌림목 매수 관점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4분기 수주 물량이 굉장히 늘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4조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달성을 했습니다. 세계 1위인 해상터빈 제조사 시멘스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시멘스 같은 경우에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누적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CS윈드가 글로벌 시장을 업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EU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신속 승인에 합의를 했습니다.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승인 절차가 좀 지연되는 점이 좀 문제였다라고 보고 있지만 승인 기간이 약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사업이 점차적으로 빨라질 수가 있겠다라고 보게 되면서 그에 대한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멘스와 함께 그 맺은 계약 주요 지역이 유럽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CS윈드가 크게 수혜를 얻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IRA에 대한 수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가지고 있고 관련해서 중장기 계약을 확보를 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과 대비했을 때 약간 부진하지만 내년에 실적 개선 기대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된다로 끝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풍력 관련주인데 12월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규성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EV 수성인데 사실 조금 낯선 기업이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 근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EV 수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빅실로 좀 유명한 셀바시온이라고 하는 기업. 그러니까 코빅실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칙칙이라고 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지염이라든가 이런 쪽.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이제 예방 효과도 톡톡하지만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기관지염이라든가 이런 코로나 이후에 좀 대처하는 이제 칙칙이 이제 좀 예방 치료제 용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바시온이라는 기업이 EV 수성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이제 우회 상장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음 주 이제 20일 날 이제 사명까지도 이제 셀바시온 파마슈티컬로 이제 변경이 되게 되면서 EV 수성이 이제 사명까지 변경을 하고 이제 이쪽 바이오 기업으로 좀 거듭나게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한 기업에 대한 수혜는요. 일단은 미국 쪽에 현재 1,0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기반이 또 바탕이기도 하지만 지금 최근에 좀 코로나에 대한 확장세,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위드 코로나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 쪽 같은 경우에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EV 수성이 이제 셀바시온과 이제 합병이 하게 돼서 이제 우회 상장을 하게 되는 효과로 본다라고 한다면 중국 쪽에 이제 이 칙칙이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EV 수성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수혜적인 부분을 이제 셀바시온이 같이 이제 독특하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현재 EV 수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상당히 낮은 상태인 만큼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V 수성까지 들어봤고요. 김시은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 BGF 리테일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편의점 1위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소비 네. 불황에도 양호한 실적을 나오고 있다. 실적 베이스로 주가 우상향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년 동기와 대비를 했을 때 11%, 31% 그리고 40%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 실적 계속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실적적인 기대감 남아있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년 같은 경우는 소비 침체라든지 관련했을 때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경기 방어에 대한 특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섹터에 관심이 좀 모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외식을 할 때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외식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내 월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500원서부터 크게는 3,000원까지 굉장히 크게 늘어났거든요.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에 객단가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부담 없이 접근하기가 좀 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그 HMR 관련 부분 했을 때 성장률이 업계와 대비했을 때 빠른 속도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업계 같은 경우 10%인데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로 성장률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편의점 업종은 계속적으로 수혜를 얻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간식이라든지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슈퍼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하기보단 이제 편의점에서 좀 사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GF 리테일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나눠봤고 이제는 탑픽 종목 선정해서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대표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탑픽은 아미코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항생제에 대한 미국 쪽의 이제 품귀 현상, 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쉽게 해결이 되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에 이러한 품귀 현상이 조금은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로 인해서 현재 이제 차트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네. 일단 바닥에서 좀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큰 장대 양봉이 이제 어저께 이제 시세를 분출을 해서 나와 주었거든요. 자, 그럼으로 인해서 좀 위쪽으로에 대한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좀 탄탄하게 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에 대한 자체는 24,000원, 약 한 10% 정도 구간으로 좀 잡아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에 대한 부분은 짧게 21,000원 정도로 잡아 봤습니다.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 자체가 네.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롱 포지션으로 잡으셔도 좀 무난하게 좀 갈 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좀 이제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미코즈 선정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팀장님은요? 저는 콘텐츠리 중앙 가지고 왔는데 여전히 아바타2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에 대한 뭐 후속작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지금 차트의 모양을 봤을 때 약 6% 정도 하락세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5일선에서 꾸준히 지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31,000원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박스 건 라인인 4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미코젠과 콘텐츠리 중앙 탑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종목 선정하시는 고생하신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대사의 한규성 대표 그리고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